기다리며 보내주세요. 유교적으로서 그 성북관 의병의 아내 김차희. 내게 남겨진 것은 오직 당신의 사진 한 장뿐입니다. 뒤돌아보면 그 가혹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무 살에 결혼하여 미처 신혼 살림도 차리지 못하고 큰댁에 머물면서 지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전쟁과 함께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갑자기 우리들 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때 상주 상산초등학교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는데 군인들 인파 속에서 고향을 지나면서도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그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렇게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떠난 후 몇 달 만에 전장의 동료에게 전해받은 청천벽력 같은 쪽지 한 장이 당신의 전사 통지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지요. 아니, 믿기 싫었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그 후 큰댁에서 머물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많은 식구들 속에서 내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나? 살아서 무엇할까? 죽고 싶어 식음을 끊고 지내면서도 자나깨나 제 걱정인 친정어머니 생각에 정말이지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연금 타러 오라는 통지였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파 통지를 받고도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신의 흔적을 찾으러 국립 묘지에 갈 때마다 회색 비석들이 군복 입은 당신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당신도 저런 모습이었겠지요. 제 눈에는 실제로 여기저기 군인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 슬프고 안타까운데 어떤 이는 국립 묘지에 구경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청춘을 다 바친 무덤인데 당신 없이 살아낸 그 모진 세월, 그렇게 삶의 고통 속에서 찾은 성당은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기도의 세월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생에서는 당신과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정말 당신을 보내줘야 하는구나. 그렇게 이 생에서의 해우를 포기한 후부터는 당신의 영혼에 은혜가 따르기를 기도하며 생일날을 제삿날로 정하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 나이도 그 순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림으로 홀로 살았지만 여한은 없습니다. 이제 곧 당신을 만날 날이 머지 않았겠지요. 나 떠난 후
당신 제사를 누가 지내주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걱정이었는데 큰댁 막내 조카가 내 부탁을 흔쾌히 받아줘 작년부터 당신 제사를 제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누가 못습디다. 가끔은 원망스럽지 않았느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남편을 위해 한 것이 없어 원망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유해가 발굴되어 국립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은 것뿐입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젊은 시절에 찍은 당신의 증명사진 한 장뿐인데 그 사진 품고 가면 당신이 날 알아봐 줄까요? 그곳에 서서 이생처럼 세월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 순을 훌쩍 넘은 내 모습을 보고 당신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난 아직도 당신만을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만날 날만을 기다립니다.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며 애절하게 써내려간 편지. 고 성복한 일병은 1950년 10월 13일 전사하였으며 현재 서울 현충원에 위패봉안 되셨습니다. 평안히 영면하십시오.